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관세사 1차 시험 다들 잘 보셨죠? 그래서 39회 오늘 무역영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번에 39회차 무역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년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살짝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살짝 쉽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해당 문제들 들어가면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뭐한 2, 3개월, 그리고 길게는 거의 뭐한 8, 9개월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다 이제 당분간은 조금 잊어버리시고 조금 여유도 즐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영어 시험은 우리 항상 이제 나오던 부분에서 거의 다 대부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CISG, 그리고 인코텀즈, 그리고 UCP, 이런 쪽 부분에서 예년보다는 조금 더 문제수가 적기는 했지만 거의 한 18문제 가까이 나왔습니다. UCP 포함해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여전히 그렇게 세계가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만 잘 공략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40점이 넘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빠삭하게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요, 이게 실제 시험에서는 뭔가 잘안 읽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가, 내가 이 조항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머리에 안 들어온다. 근데 어거지로 좀 외웠어요. 시간도 되게 많이 들였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실제 시험에 갔을 때는 또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시간이 또 촉박하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아마도 요번에 좀 한번 시험 삼아 공부를 해보신 분들, 그리고 아니, 시험 삼아 시험을 쳐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좋은 경험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 시험을 봤을 때그 느꼈던 긴장감, 그런 것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시험을 뭐 1년 있다가 또 보게 되시잖아요. 만약에 다시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긴장감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 그때 가면 긴장되고 당황돼요. 근데 시험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그 전날 그리고 시험 당시에 긴장되는 건 사실 어쩔 수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하고, 아, 이거 긴장감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처를 하시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39회 강평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요 기준은 A형이에요. A형 문제 기준으로 나왔고, 자, 처음에 보시면은 41번에 우리 CISG 나왔죠. CISG의 제19조에 해당하는 내용들 딱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쭉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 나오자마자 사실은 정답이 보였어야 됩니다. 내년에 다시 시험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유의하세요. 이런 종류의, 이런 난이도의 문제는요,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에는 그냥 점수 가져가라 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면 여기 딱 아래를 먼저 보니까, 보기들 보니까 익숙한 게 조금 눈에 띄어요. 뭐가 제일 익숙하죠? 사실은 요거. 답이기도 하지만 익숙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은 하나만 맞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청약에 대한 reply, 회신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purpose가 나와 있습니다. 뭐뭐인 척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do not 다음에 alter가 나왔습니다. alter는 바꾸다라고 하는 거고, do not이 들어가 있고, alter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냐? 뒤쪽을 봤더니 offer constitutes an acceptance. 이거는 승낙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니까 additional, different terms relating, 그리고 price, payment, quality, quantity. 이거는 청약 내용 중에서 주요하다, 실질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요 실질적인 부분들, 주요한 조건들을 변경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변경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reply는 승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는 materially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제가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포인트만 좀 잡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42번 CISG 문제가 나왔고요. 47조, 48조, 61조, 62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먼저 1번을 한번 보면은 Period of Gra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입에 익숙하게 붙으신 분들은 아, 유예기간에 대한 얘기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유예기간은 법원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배우셨죠. 근데 Period of Grace must be granted. 유예기간은 주어져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사실은 이 다음 내용 읽지 않아도 아 이거 답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무리한 요구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기출문제 그 다음에 뭐 출제 예상문제 쫙 풀어보셨을 때 이 조항 정말 거의 한 10번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눈에 익혀 놓으시고 그렇게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때 많이 익혀 놓은 그 부분들이 뭔가 하나가 다르게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눈에 확 띄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학습이 얼마나 많이 잘 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추가 기간 설정하는 내용인 거죠. 요거 하나 포인트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셀러가 요청을 했어요. 바이어한테 accept performance. 그리고 바이어가 comply, 응답하지 않았어요. 해당 요청에 대해서. 그러면 셀러는 그 기간, 본인이 지정한 기간에 수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문제가 이거 조금 이렇게 나오면 사실 안 돼요. 이거 인도 기일 후 보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 앞에 if 앞에다가 인도 기일에 대한 내용, 인도 기일 후 보완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게 들어가야지만 해당 보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 앞에 내용은 빼버리고 이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기일 후 보완하고 요 내용이 매치가 안 돼 있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긴가? 시험 시간에 조금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답하고 크게 관련이 없어서예요.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셀러는 바이어한테 뭐 해달라고 해요? 물품 대금 지급해달라. 그리고 인도해달라. 인도를 받아라. 인도를 수령해달라.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eller is not deprived of any right. He may have to claim damag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제수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병행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아마도 이제 실제 시험에서 요 문제를 딱 봤을 때에는 뭔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런 거 period of grace. grace가 사실은 그렇죠. 딱 한눈에 해석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grace라는 말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럼 요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43번 CISG 문제 나왔죠. 81조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요. 이런 스킬을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칸 문제 나왔을 때 여기 보기를 먼저 한번 보시는 거죠. CISG를 내가 보면서 학습하면서 되게 눈에 익숙한 단어, 수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CISG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문구가 요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a party who has performed the contract either fully or in part may claim restitution. Restitution은 반환이라는 뜻이죠. From the other party of whatever the first party has supplied. 물론 이제 뭐 첫 번째 당사자가 매도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일 수도 있어서 supplied하고 paid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모두 서로 상대방에게 반환을 해야 돼요. 물품을 받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반환을 해야 되고 대금 지급을 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즉 양 당사자가 둘 다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어떻게 반환해라? Do so concurrently. 동시에 해라 라는 문장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난이도가 쉽게 나온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한번 44번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CIA 주지 문제죠. 32, 35, 37, 38조, 5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 44번 문제입니다. 왜냐? 32조, 35조, 37조, 38조, 58조. 과거를 좀 비춰보면은 아무리 많아도 한 3개 조항 정도만 엮어서 나왔어요. 근데 얘는 몇 개가 나왔어요? 5개 조항이 쫙 나온 거예요. 이거를 달리 해석해보면 결국엔 이제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을 만한 조항은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이런 트렌드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1번 보면 요거는 셀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품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퀀터티, 퀄러티 뭐에 근거해서? 계약에 근거해서. 당연한 얘기죠. 셀러는 계약에 근거해서 수량, 품질을 맞춰가지고 물품을 인도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2번에 If the seller is bound to arrange for carriage, 물품의 운송을 셀러가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according to the usual terms.' 너무 좋은 조건으로, 또 너무 안 좋은 조건으로 하지 말고 적당한 조건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해서 물품을 인도해 줘라 라는 내용이죠. 다음에 3번에 바이어는 어때요?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품 대금을 어떤 특정 시기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 He must pay it when the seller places. 셀러가 뭐 해줬을 때가 기준이에요? 굿즈나 아니면 다큐먼트 이런 것들을 인도해주면 그때 대금을 지급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에 4번에 The buyer는 물품을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물품에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물품이 제대로 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언제 안 해? In a shorter period.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만약에 the seller가 delivered goods before the date for delivery. 자, 인도 기일 전에 셀러가 물품을 인도를 한 거죠. He may up to that date. 그러면 그 that date는 뭐예요? 원래 예정했던 인도 기일일 겁니다. 그러면 그 날까지 셀러는 deliver any missing part. 자, 부족한 부분, 뭐 잊어버린 부분 그런 것들 인도해 줄 수가 있고요. 또는 make up any sufficiency in the quantity. 자, sufficiency는 뭐죠?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한데 굳이 보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if를 unless로 바꾸고 이런 것들 반대말로 이렇게 싹싹 바꿔버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 중에 한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워낙 연관성이 없어요.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32, 35, 58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각 문제 보기별로 다른 조항에 대한 내용들이 얘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자, 넘어가고 다음에 45번이요. 자, 이것도 CISG 문제가 나와 있고요. 85, 86, 87, 8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그래서 조항이 4개가 한꺼번에 엮여있는 상태에서 출제가 됐고요. 우리 특히 CISG 같은 경우에 가장 마지막에 학습하는 부분, 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 좀 특성에 따라서 이 뒤쪽은 아예 그냥 날려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문제 풀기가 어려우셨었겠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바이어가 지금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게 딜레이 되고 있어요. 빨리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고 있는 거죠. Where payment of the price and the delivery of the goods are to be made concurrently. 물품을 받아야지만 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물품을 자꾸 안 받고 있는 거예요. If he fails to pay the price and the seller is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에 맞춰서 셀러는 해당 물품을 잘 보호해줘야 된다. 보존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2번에 If the buyer has received the goods and intends to exercise any right, 본인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Reject them. 물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계약에 근거해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He must take such steps. 자, 얘는 지금 1번 상황하고 조금 반대죠. 이미 바이어가 물품을 받았어요. 인도를 수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물품을 다시 돌려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바이어가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돌아갈 때까지는 본인이 케어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3번. A party selling the goods, 물품을 판매한 당사자가요, retain out of the proceeds of sale an amount equal to the reasonable profit cost expenses of preserving the goods. 물품을 보존하려면, 보관하려면 그거에 해당하는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뭐 창고라든지 아니면 창고까지 해당 물품을 가져가는 비용들. 이렇게 부대 비용들이 발생을 하죠. 이 비용들은요. 어떻게 된대요? 리테인,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대요. He may retain the balance. 자, 근데 받아야 될 돈이 100원이에요. 근데 이 보관 비용이 한 1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차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겠죠. 근데 얘는 지금 he may retain the balance. 잔액을 그냥 셀러가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반환해줘야 됩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뭐 4번하고 5번 한번 읽어보세요. 넘어가고 자, 다음에 이제 4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이게 좀 특이하게 CISG가 46번으로 문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뒤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CISG는 조금 이따 더 보시고 인코텀즈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자, 거래 조건별 당사자 의무 조항을 바르게 나열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2010하고 비교해서 뭔가 변경된 부분들 그러면서 문제를 굉장히 깔끔하게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먼저 기억 먼저 볼게요. A1, B1에 General Obligation, 일반 의무가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A2, B2에는 원래 뭐가 들어가요? Delivery, 인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얘 지금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다음에 니은 A3, B3에는 리스크 들어가는 거 맞죠? 근데 A4, B4에는 taking delivery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Carriage, 운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다음에 디귿 A5, B5에 보험 들어가고 A6에는 다큐먼트 들어가고 요거는 맞죠. 다음에 A7 Export Import Clearance. 그 다음에 A8, B8은 Checking, Packing, Marking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미음 한번 볼게요. 미음은 A9, B9에 코스는 잘 들어가 있거든요. 비용은 이제 2020으로 넘어오면서 앞에 있던 게 A9, B9 쪽으로 빠졌죠. 잘 들어가 있는데 A10, B10이 뭐예요? 얘는 노티스, 통지예요. 통지.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틀리면은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시험을 딱 이제 보다가 수업 시간에 막 강조를 누군가 했던 게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어설프게 공부를 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긴장이 너무 많이 돼요. 아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아 이것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오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다음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치러질 과목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이 가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빈출되는 부분들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47번 인코텀즈상 규칙을 변경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보험 커버 수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CIF는 ICC-C가 유지가 됐고 CIP는 A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거는 맞죠? 다음에 Change in the three letter initials for DAP, DPU 이렇게 나와 있는데 DAP가 아니라 DA, T가 변경이 된 거였죠. 두 번째 거 틀렸고 다음에 세 번째 Bills of Lading, Onboard Notation 아, 선화증권에 Onboard Notation을 추가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예요? F, A, S예요? 아니죠. F, C, A 다음에 네 번째 Arranging for carriage with sellers or buyers on means of transport 즉 셀러하고 바이어가 본인의 운송수단을 사용을 해서 운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었었고요. DDP, DPU, DAP 얘네들은 다 맞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FAS가 아니라 FCA였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cost where they are listed 얘네가 앞에 있던 게 뒤쪽으로 빠졌죠. A9, B9 쪽으로 빠져서 요거는 맞는 얘기고 다음에 exclusion 이거는 배제, 제외 이런 뜻입니다. security related requirements within carriage obligation and cost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됐어요? 배제가 됐어요? 아니죠. inclusion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explanatory note for users 까지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 체크해보면 얘하고 얘하고 얘 세 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요 문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은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리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또 이제 시험 시간에 쭉 보다 보면은 FAS하고 FCA하고 막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이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자, 48번에 Introduction, 인도 지점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분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푸실 거예요. 콜렉션이 3개가 있고 어큐뮬레이션이 2개가 있어요. 그럼 사실 우리 이거 보면 웬만해서는 다 3개 들어가는 게 정답 쪽에 가깝죠. 근데 그런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시간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사용하는 거고 자 어쨌든 한번 볼게요. Does the delivery point in X-Works? X-Works에서 인도 장소는요 point for blank 예요 of the
Good to buy the blank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요건 우리가 어차피 강평이니까 넣어서 볼게요. 첫 번째는 collection이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는 buyer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왜냐? 공장 인도 조건은 buyer가 공장으로 물품을 가지러 와서 거기에서 collection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whatever the destination to which the blank will take them. 우리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운송 조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이어가 어디를 가져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즉 물품 판매된 그 국가 안에서 내부적으로 유통시켜도 문제가 없는 조건이었다라는 거였죠. 다음에 F하고 C 그룹에서 risk transfers at th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요? sellers and가 들어가면 되고 over the main carriage such that the 누구예요? 셀러가 들어가면서 performed each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어쨌든 간에 셀러가 바이어한테 물품을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콜렉션 같은 경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콜렉션을 좀 강조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 내용 자체는 충분히 임기응변으로 다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개문 자체를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빈칸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것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49번. 괄호에 들어갈 인코텀즈 2020상 규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굉장히 쉽죠. 몇 개 안 나와 있어요. 뭐 이것은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쭉 나와 있고 뭐 이거는 거의 다 똑같으니까 핵심 포인트를 보면 when the goods are placed by 나와 있고 자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디에서?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 빠져야 돼요? 이 조건, F 조건, C 조건은 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결국 남은 건 뭐죠? 4번하고 5번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위에서 ready for unloading 양아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인도하는 거니까 얘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답은 5번. 이건 뭐 대부분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50번. FAS 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요번 회차 시험도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FAS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FAS가 틀린 보기로 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FAS가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옳은 것을 고르는 거하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하고 문제 난이도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조금 더 어려워요. 그 주제 자체가 조금 어려운 주제다라고 한다면 옳은 것을 고르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조금 쉽다라고 한다면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편이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자, 1번.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ransfer. 딱 좀 나왔고. 우리 FAS는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Free alongside ship이죠? 선측 인도예요. 그러면 이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번 틀렸고. 다음에 2번에. 얘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아니죠. 해상 내수로 전용 조건이었어요. 다음에 3번에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쭉쭉 나오고 여기 한번 볼게요.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러가 물품을 바이어에게 선측에서 인도를 해주고 그 선측에 인도될 때까지 발생했던 모든 비용들, 위험, 부담 다 누구 거예요? 셀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발생했던 게 as the cause and risk to that point 여기 선측 인도하는 부분이고 for the account 누구 거예요?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께 되겠죠. 다음에 4번에 The seller has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임포트가 들어가면 안 되고 export가 들어가야겠죠. 자, 5번에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 뒤에가 잘렸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교재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쭉 볼게요. 굿즈 다음에 alongside the ship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라고 해서 뭐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procurement 요거까지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었어요. 가장 인코텀즈 문제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방금 보셨던 50번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 자, CPT 문제가 나왔죠? 요것도 굉장히 좀 정석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고. 자, 처음에 the buyer must contract or procure a contract for the carriage. 바이어가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미 시조건부터는요, 누가? 셀러가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얘가 셀러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볼게요. Seller has no obligation. 뭐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왜냐? CPT니까. CIP가 아니니까. 맞는 내용이고. 3번에 Seller는 package mark the goods. 결국에는 누가 뭐라고 하든 셀러가 본인의 물품 만들어서 포장하고 그 포장에다가 화인까지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단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장하고 화인은 바이어가 하기로 계약서상에 합의를 했어요. 그럼 그건 바이어가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4번에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of the goods. 물품 대금 지급해야 되고 5번에 The buyer must whenever it is agreed that buyer is entitled to determine the time for dispatching the goods, the point of receiving the goods. 바이어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선적 시기라든지 아니면 인도 지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코텀즈 문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코텀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번에 39회 시험 자체가 굉장히 좀 딱 그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체감 난이도가 확 높아져요. 딱 요 정도 수준이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52번에 SGA 한번 볼게요. 45조 내용 나왔고, 45조 같은 경우에는 운송기간 및 종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1번을 보면, 1번에 보면 When goods are delivered to a ship chartered by the buyer, it is a question 어떤 문제이다 쭉 나와 있고 Case whether they are in the possession of the master as a carrier as agent to the buyer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운송인이 선장이 운송인으로서 해당 물품을 점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이어의 대리인으로서 점유하는 것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의 문제다라는 거죠. 다음에 2번. 바이어는요, behalf obtain delivery of the goods before their arrival. 도착 전에 물품이 인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운송은 종료가 됩니다. 다음에 3번에 if the goods are rejected by the buyer. 바이어가 물품의 인도를 안 받았어요. And the carrier or other bailee well, continue in possession of them, the transit is deemed to be at an
and even if the seller has refused to receive them back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좀 잘못됐나요? Transit is not deemed. 여기에 이제 not이 들어가면서 운송이 종료되지 않은 걸로 본문에는 들어가 있어요. 답은 그래서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4번에 Where parts delivery 요거는 이제 일부를 인도를 하게 된 거죠. Has been made to the buyer, his agent, the remainder. 그리고 일부를 인도를 했으니까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remainder라고 표현을 한 거고 maybe stopped in transit 운송이 정지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4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5번에 Where the carrier wrongfully refused, 거절을 했대요, 운송인이. To deliver the goods to the buyer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The transit is deemed to be at an end. 운송은 종료된 걸로 보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별개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SG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범위도 좀 많이 넓어요. 넓은데 이게 SGA의 전문을 다 보기는 너무 좀 비효율적인 거죠. 문제가 얼마 안 나오는데 굳이 그걸 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정답률이 좀 높지 않은 그런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53번에 이제 UCP가 나왔어요. UCP 3조 나왔습니다. 제가 뭐 2조나 3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항상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수강생분들, 수험생분들한테 많이 이제 공개된 그런 문제들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보면 independent라는 용어 이런 것들 뭐 여기 뭐 로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해당 서류를 발행하는 자한테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사용 못했어요? beneficiary는 사용하지 못했죠. 그래서 여기에 include가 들어가면 안 되고 except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2번에 a credit is revocable. 여기서부터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 드시죠? 신용장은 원래 취소가 불가능한 거예요. 다음에 3번에 confirming bank 아니죠. 3번에 branches of a bank in different country. 은행이 있고 이 은행의 지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뭘로 봐요? 서로 별개의 은행으로 봤죠. 다음에 4번에 the words to until till from between. 얘는 뭐하고 연결되죠? include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used to determine 쭉쭉쭉쭉 가서 exclude가 나왔네요. 틀렸고 다음에 5번 a requirement for a document to be legalized, visa'd 이렇게 인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내용은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5번이고 자 다음에 54번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CISG, 인코텀즈, UCP가 이번 시험에는 굉장히 좀 평이하게 출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8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죠? 확인 은행의 확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이게 좀 이상하죠? 이런 것들 with delay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지연을 하면서 늦장 부리면서 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without delay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캐치를 하시면은 나중에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2번 보면 A confirming bank, 확인 은행은 is not irrevocably bound to honor or negotiate. 확인 은행은 요구하고 요구에 대해서 취소 불가능한 확약을 제공하는 거예요. 언제? As of the time it
as. 이게 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빠지면 돼요? not 빠지면 되겠죠. 다음에 3번에 A confirming bank undertakes to reimburse another nominated bank that 쭉쭉쭉 나오고 complying presentation and forwarded the documents to the applicant라고 나와 있는데 applicant한테 안 주죠. issuing bank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에 4번 볼게요. provided that the stipulated documents are presented to the confirming bank that they constitute complying presentation. 아, 이게 일치하는 제시다 라고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The confirming bank must negotiate without recourse if the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with the confirming bank. 깔끔하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확인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설은행이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본인의 의무가 제8조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5번에 Confirming Banks 쭉 나와 있고 얘는 Dependent 뭐가 조금 이상하죠? 우리 신용장에서 항상 강조드렸던 게 독립성에 대한 내용들. 은행끼리 독립적이고 당사자끼리 독립적이고 계약끼리도 독립적이다라는 내용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independent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에.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슥 던져준 문제예요. 이것도 잘 푸셨을 것 같아요. 용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보면은 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재판 관할, 뭐 준거법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the parties irrevocably agree 동의한대요. legal action 법적인 어떤 조치 proceeding arising out of relating to this agreement may be brought in any federal or state courts sitting in the state of New York. 사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답이 나온 겁니다.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해결하자. 어디에서? State of New York,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Jurisdiction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governing law하고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우리가 어떤 법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소송을 제기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UCP 내용이 쭉 나오다가 한번 머리를 식혀줄 수 있는 문제가 중간에 딱 들어가고 다시 UCP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실제 시험을 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한 번씩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6번에 UCP 21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SWB, CVB였죠? 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1번을 한번 보면 Date of Issuance, 발행 일자죠.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운송서류든지 다 UCP에서 동일하게 의사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will not be deemed가 아니고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게 해당 운송서류의 발행 일자를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부기가 따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선순위를 가졌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에 2번에 If the non-negotiable CVB does not contain the indication intended vessel 예정된 선박 이게 아직 선박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발행됐을 때요 intended vessel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contain 포함이 된 경우라고 내용이 나와야겠죠. 없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3번에 indicates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shipped 환적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근데 entire carriage 전 운송을 다한 서류로 포함을 해요. 그러면
괜찮았어요. 답은 3번이에요. 다음에 4번에 If the non-negotiable CVBL does not indicate the ports of loading stated 라고 나와 있고 in the credit as the port of loading or if it does not contain the indication indicated 라고 되어 있는데 intended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그 다음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5번 한번 가볼게요. Clause in a non-negotiable seaway bill stating that the carrier reserved the right 즉 환적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은행이? accepted가 아니라 disregarded, 무시를 하는 거죠. 답은 3번이었고 다음에 57번, 28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여기 방금 보셨던 이런 56번 같은 문제 지금 물론 이제 좀 너무 길어가지고 슬라이드를 두 개로 잘라놓긴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긴 문제를 푸는 거하고 이렇게 짧은 스타일의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다음에 또 시험을 보실 분들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좀 위주로 풀시고 그 다음에 56번 같이 이렇게 좀 뭔가 많이 가득 차 있는 것들은 후순위로 빼주세요. 그 문제가 쉽든 어렵든지 간에. 자, 57번에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Insurance document will not be accepted without regard. 자, 우리 usual risk 이런 것들은 우리 무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하고 관계 없이 accepted가 된다라고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2번에 부부각서 커버 노트는 어떻게 돼요? 수리 안 되죠. 2번도 틀렸고 다음에 3번에 Credit for insurance coverage to be for a percentage 얘는 is deemed to be the maximum amount다? 아니죠. 미니멈 최소였습니다. 이거보다 높은 거는 괜찮았어요. 다음에 4번에 CIP value cannot be determined from the document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이런 것들에서 가장 많은 걸로 결정을 하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5번 Insurance policy is not acceptable. 보험 증권이 가장 파워가 셌죠. 그래서 얘는 acceptable 돼요. 뭐 대신에 insurance certificate나 아니면 declaration 대신해서 자 다음에 58번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1차 시험에 마찬가지로 관세법이 들어가 있어요. 관세법에서 배우셨던 용어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반덤핑이라든지 상계라든지 이런 것들 용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WTO에서 이거 임포트를 좀 제한하는 거예요. 수입을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도메스틱 인더스트리 국내 산업이 뭔가 피해를 받고 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 세이프가드 미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58번 같은 경우도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2번이 답이 되려면은 덤핑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얘도 상계관세 같은 경우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은 3번에 safeguard measures였다 보시면 되고 다음에 59번에 자 37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이 59번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시험에서 보셨을 때 그래서 이 59번 보면 우리 1번 뱅크, 유틸라이징 쭉쭉쭉 나오고 결국에는 이 개설 의뢰인의 의뢰를 이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누가 부담하면 돼요? 베네피셔리가 아니라 어플리컨트가 부담하면 되죠. 다음에 2번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3번에
issuing bank assumes liability, 책임이 있대요. Should the instructions it transmit to another bank not be carried out? 자, 우리 전송 중간에 만약에 서류가 분실됐어요. 잘 도착하지 않았어요. 은행 어때요? 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assume no liability가 들어가야 되죠. 다음에 4번에 if a credit states it, charge는 수수료예요. 이 charge가 누구 거? beneficiary 거예요. 그리고 이 charge가 cannot be collected, deducted from proceed, 물품 대금에서 공제가 안 됐어요. 징수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issuing bank will not be liable, 책임을 안 진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안 되겠죠? 이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누가? issuing bank가 책임집니다. remain.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5번에 a credit and amendment. 신용장이랑 조건 변경은 should stipulate that advising to a beneficiary. 우리 통지은행은 beneficiary한테 신용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건 변경서를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통지 관련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지를 하겠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hould not stipulate가 들어가야 돼요. 답은 2번이었고. 자, 다음에 60번. 자, 요거 내용 자체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조금 이제 해석이 애매하실 수는 있습니다. 선화증권 약관 조항의 하나이다.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이. 자, 우리 운송인은요, have, 뭘 가져요? on the goods, 물품에 대해서, all expenses, charges, protecting or caring for the goods. 물품을 케어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있죠. Whether the goods be damaged or not, 그 물품이 실제로 손상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렇게 발생한 비용들 모두에 대해서 뭘 갖는데요. And for any payment or liability of whatsoever, nature incurred by the carrier, 뭐 쭉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갖는 거죠? 유치권을 가져요. 그래서 본인이 발생시켰던 모든 비용들, 그리고 청구해야 되는 모든 비용들을 정당하게 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답은 뢰,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할게요.